네, 저희 집 대표 메뉴입니다. 이거는 자연산 대야입니다. 흰다리 새우가 아닌 자연산 대야인데요. 이거는 잡자마자 바로 급냉을 시켜서 엄청나게 싱싱합니다. 이걸 회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회로도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차에 스티커가 왔습니다. 환장합니다.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참, 얼마 붙인 지 3일 됐는데 제가 직접 붙이려고 제가 직접 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석대로만 하면은 문제 없이 하자 없이 잘 될 건데 이런 게 다 붙어 있으니 당연히 일어나지. 제가 다시 입부장에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삐딱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서서히 준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있으면서 아직도 좀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 찾아서 학원도 한번 다니고 싶은데도 시간이 지금이 안 나요. 그 전부터 조금 부지런하게 일식집 학원이라도 좀 다니고 한식집 학원이라도 좀 다녔다면은 지금 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훗날을 기약하실 거라면 시간 나실 때 하나하나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는 게 어떠한 도전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된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도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꼭 좋은 성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집 대표 메뉴입니다. 이거는 자연산 대야입니다. 흰다리 새우가 아닌 자연산 대야인데요. 이거는 잡자마자 바로 급냉을 시켜서 엄청나게 싱싱합니다. 이걸 회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회로도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항상 받으면 이렇게 깡깡 얼려 있어요. 얼어 있는데 냉장고에 잠깐 지금 3시간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이거 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뜯으면 쏙 빠집니다. 이렇게. 금방 녹아요. 금방. 금방 녹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예, 동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택배로 생으로 배송하면 배송하는 과정에서 괜히 조금 잘못될까봐 이런 걸 권장해드리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바로 이제 냉동해서 해동해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싱싱한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이거는 네, 요거는 자연산 서해안 자연산 대하입니다. 흰다리 새우가 아닙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 해산물집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싱싱한 겁니다. 아, 야. 이 맛있는 걸 삶아서 쪄갖고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아 가슴이 아픈지. 이래 맛 좋은 거를 이런 맛을 못 보여드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 앞 테이블에 누가 앉으시면 제가 이거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